캔버스에서 과제를 제출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 창은 일반적인 웹 에디터를 사용해서 제출하는데요.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를 올리고 싶으면 이미지를 미리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파일 올리기로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출하기를 해야 되죠. 제출하기 한 다음에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과제 제출해서 이제 업로드되고 나면은 텍스트에 올라가서 내용을 적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캔버스 지금 올려놓은 파일을 제출물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파일을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죠? 이거 말고도 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가셔서 URL 여러분들이 특정 웹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떤 일부에서 여기 주소를 알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오픈 커피 이미지 어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어드레스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여기다가 복사를 컨트롤 V에서 집어넣어서 곧바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웹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또는 업로드를 할 때는 좀 번거로워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내용을 쓰다가 URL 넣고 싶으면은 이곳에 URL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URL 여기 링크를 보고 싶은 데다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링크 부분을 누르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싶으신 이제 주소를 써주는 거죠. 유튜브 보통 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인저트 링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링크를 눌러서 URL로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영상을 넣을 때는 보통 유튜브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여기다가 동영상 유튜브 인저트 미디어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가 본데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고 하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곳에 유튜브에 가셔서 올리고자 하는 파일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쉐어 밑에 보면 약간 쉐어 부분이 있죠? probably you know now. 밑에 쉐어 부분에 가면은 인베드 해서 요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아이프레임으로 된 거. 이걸 복사를 해서 카피 페이스트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동영상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뭐 이미지, 자체 이미지 또는 웹상의 이미지 또는 유튜브의 동영상 또 링크 등들을 해서 제출하기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 준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뭐 무드를 얘기하는데 무드에서는 이게 상당히 편해요.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드에서도 이제 에디터를 열고 에디터에서 이제 평가를 작성을 하겠죠. 작성을 할때 보면은 여기도 뭐 대충 유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택을 하고 URL 넣고 싶으면 URL 넣어서 여기서 URL 넣으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링크에서 그다음에 좀더 옵션이 있어요. 오픈 뉴 윈도우에서 새 윈도우에서 열 거냐? 그럼 이렇게 옵션을 또 줘서 새 창에서 URL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것들은 뭐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뭐 웹상의 이미지라든지 뭐 업로드한 내용을 갖다가 이쪽에서 할수 있는 거는 캔버스하고 똑같은데요. 카피페이스트한 내용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캡처한 내용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내용들을 이미지를 카피했다. 그다음에 곧바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런 기능이 지금 웹 에디터 차이일 텐데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게참 아쉽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를 갖고 있다. 그럼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링크에 넣지 않습니까? Ctrl V에서 유튜브 링크를 넣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세븐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은 유튜브 링크를 걸은 내용이 곧바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플레이할 Have time, 걸로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probably.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 확실히 편의성이 웹 에디터 캔버스의 웹 에디터가 무드의 웹 에디터에서 떨어집니다. 아마 설정을 잘못해서 웹 에디터는 사실 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연계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안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